네, 이번 네. 시간에는 하베르 차주황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뭐 발표 자료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올드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이것저것 주절주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베르 차. 우와. 와, 뭐 이거 그래도 기본적인 마구잡이로 질문해 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네. 지금 하베르 차주황 선생님은 홍콩대학교 역사학부 조교수로 계시고요. 이분의 학력부터가 남다른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아,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 석사 나오고요. 하버드는 운으로 붙었습니다. 아, 예. 네네. 그래서 홍콩대에 계시다가 그때는 박사후 연구원이셨죠. 그 다음에 네. 라이덴 대학교로 가셨다가 서울대학교로 오셨다가 네. 다시 홍콩대학교 역사학부 조교수로 계시는. 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역마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선도하고 계시고, 한국에 계실 때도 선도하고 계셨는데, 홍콩에서도 선도하고 계시고, 또 되게 재밌는 아, 그런 건안 프로젝트를. 합니다. 선동 같은 건안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지금도 재밌는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프로젝트를 먼저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 제일 가지 궁금한 게 LMM 쪽. LLM을 먼저 그러면은 잠시만요. 약간 뜻밖인데요, 이 순서는.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순서를 거꾸로 가셔가지고요, 지금. LLM을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냐점 AI. 이거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중일 베트남을 잘 포괄하는 한문으로만 트레이닝이 된 LLM을 만들고 싶어서 명칭을 지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홍콩에 있으니까 보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원현점 AI라는 도메인도 있고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로베르타 아키텍처로 저희 팀의 구글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서울대 있을 때한 1년 정도 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구글로,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구글로, 작년부터 구글에서 근무를 시작한 분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엔지니어 한 분을 또 합류하고, 또, 물리학 배경을 가진 런던에서 지금 박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이 또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베르타 기반 아키텍처로 그냥 한문 자료로만 트레이닝 시켰어요. 지금 허깅 페이스나 기존에 했던 방식의 그 한문 클래시파이어 모델들을 보면은 현대 중국어를 섞거든요. 아니면은 여러 개 언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한문이라 부르는 그 문법에 맞춰져 있는 글들만 싹 모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봤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다르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명칭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거는 한문 로베르타고요. 클래시컬 차이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문을 영어로 하면은 클래시컬 차이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CC 로베르타도 있고, 사고전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건 허깅 페이스 이미 있는 거예요. 우웬벌트하고 스쿠버르트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실록 승정원 일기만 가지고 실록체만 트레이닝 시킨 실록 로베르타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테스트 해봤고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정말 저희 분야에서만 사용할 만한 모델을 저희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태스크만 시험을 해보면은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초반에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연구비를 수주해 와야 됩니다. 우선은 홍콩대에서 지원해주는 내부 연구비로 간신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외부 연구비를 따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약간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요즘 AI가 돼가지고 굉장히 핫하니까 연구비 수주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히려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뜻밖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근대라서요? 그 당장에 돈안될것 같아서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평가를 받을 때이 심사하는 분들이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문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너무 기술 쪽으로 프로포절이 돼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받는 것 같고, 엔지니어들한테 가면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아니면은 제 프로포절 자체가 그 스템 쪽, 이공계 쪽 프로포절에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오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이렇게 너무 긴 문장을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니까 프로포절 자체가 아주 긴 문장으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심사가 갈지를 모릅니다.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절반은 인문학, 절반은 이공계, 50대 50 찬스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면서 배우는 게 많고, 뭐 이런저런 거 해봤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엠베딩을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름에 모르겠어요. 지금 연구비를 수주하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까 고민 중인 시점이고요. 그냥 실험 삼아서 저희 팀원들이 계속 그냥 재미 삼아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선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시멘틱 서치 기능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카운트 해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를 합치니까 전근대 한국학의 한문 자료에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면은 바이어스가 엄청납니다, 실록체에. 그래서 그냥 실록체의 데이터만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엠베딩을 만들어서 시멘틱 서치를 한번 기능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시멘틱 서치 기능을 만들 때는 이제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겠죠. 다른 랭귀지 모델과 연동을 시키면은 영어로 실록을 검색할 수도 있고, 현대 한국어로 검색할 수도 있고, 현대 중국어로도 검색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의미를 기반으로 키워드 서치를 이제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의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그리고 자연어로 처리돼가지고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바로 엠베딩은 그거를 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자, 릴렉스, 네네, 이제 빨리 좀 릴렉스. 까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서. 예, 김병준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네. 아, 네. 아니, 그 시멘틱 서치 할때뭐 랭체인이나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재밌는 어떻게 그거를 구축하는? 네. 근데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요. 그냥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구비 문제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류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연초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그 연구비 그 준비를 위해서, 프로젝트 지원 준비를 위해서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냥 할까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한국 왜냐면 연구자들은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어떨까? 아니야.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연구재단에. 홍콩에서 삶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저도 감사합니다. 비슷한, 시멘틱 설치 예전에 사서 상경에 적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 경험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들이 특히 역사 연구자들일수록 오히려 맥락으로 검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검색하지 않고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예, 아예 습관이 이렇게 절여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LLM 하니까 나는 생각났던 게 이제 그 LLM에서 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려고 했다 끝에 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쨌든 자연어로 문의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 가능하다는 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랭퀴지 체인도 그런 건가? 이게 그 어떤 언어를 입력하든 그거를 한문으로 서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영어를 질문하면은 그 LLM이 거기서 완전 답변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건가요? 영어로 난 그런 제가 것도 이해하기로는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해도 한문으로 이제 검색이 되는 것이죠. 네, 백엔드에서는. 그렇죠. 난 조선 왕조 영문 실록 영문 프로젝트는 또 따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 공동묘지원 그거를 이제 돈거리로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애매해지는 타이밍이 오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뭐 번역은 많이 자동화되겠죠. 제가 2018년에서 논문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승정원 일기를 구격할 때 딥러닝을 사용하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0년 걸릴 프로젝트가 뭐 15년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기사 거기서 하나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가 강남 아파트 한 채면 된다, 1년에. 그래서 강남 아파트 한 채만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은 승정원 일기를 한 15년 이내에 다 완전히 번역을 할 수가 있다,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이제 토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연구자들이 그걸 수정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개발하는 이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T5나 번역에 잘 옵터마이즈 돼 있는 이런 모델을 아키텍처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좀 다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문제의식은 김바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아주 딱 완전히 너무 너무 잘 집어주신 키워드 서치 패러다임의 한계, 그리고 키워드 서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십 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제까지 이메일을 사용할 것인지. 이메일 같은 이런 구식의 디지털 기술을 언제까지 고집하며 사용할 것인지. 키워드 검색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필요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 방식을 고집하면서 연구를 계속 할 것인지.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건너뛰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 특히 역사학 연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문 쓰고 싶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제 자신이 어떻게 연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순서를 소개를 그랬는데 거꾸로 뭐 그래야지 유튜브 영상이 재밌겠죠. 좀 발표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려 해야 되는 이 마음대로 보시면은 하라고 해서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부터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홍콩대로 와서 이제 사실 서울대에 있을 때도 자유전공학부 있었으니까 자유전공학부라는 그 특수한 공간에서 소속돼 있어가지고 꼭 한국학 연구 주제만 하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몇년 동안. 근데 제 백그라운드가 전공이 한국학이었으니까 한국을 계속 다루기는 하지만 연구를 할때이 시멘틱 서치 기술을 좀더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연구의 하나 방향 중에 하나가 19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지오시티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죠? 여기 나이대를 보면은 다들 아실 것 들어본 같은데. 적 없습니다. 들어본 전혀 모르겠습니다. 젊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 웹사이트가 두 개나 있었는데 그거를 다들
찾지 못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멘틱 서치를 사용하면 바로 찾으실 것 같아요. 지오시티스가 이제 사라질 때 덕후들이 모아놓은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역사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 아카이브가 뭔지 우선 조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모은 데이터인지, 신뢰를 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뭐 매니플레이션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덕후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700기가, 이게 압축해서 700기가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분배하는 방식은 약간 애매한 게 토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압축을 풀면은 이게 수 테라바이트의 엄청난 양의 HTML 플러스 이미지 플러스 CSS 데이터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키워드 검색으로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사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룰 때 후대 역사학자가 디지털 자료를 다룬다 하면은 21세기에 다룰 데이터는 이러한 형태인지 많을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것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마 시멘틱 서치겠죠. 그래서 시멘틱 서치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저의 빅데이터 관련된 그리고 21세기의 역사학에 대한 고민에 대한 연구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실록으로 실험을 해보고, 실록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이고,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데이터고, 아카이브이고, 지오시티스는 제가 거기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봤지만 잘 모르는, 그리고 너무 양이 방대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모르는. 그래서 한번 실록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해 보고 지오시티스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질문이 빅데이터 스터디라는 그 어떤 큰 외연을 가지고 지금 차정 교수님은 뭔가 본인의 어떤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디지털 휴메니티즈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크게 보면은 빅데이터 스터디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거하고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지금 작업과 관심을 연계해서 여쭤보는 게 좋지 않나. 유희태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신다면 첫 발언이 김바로 선생님 디스군요, 그러니까. 아, 저는 늘 일관성 있게. 그렇지 노인천 선생님이 않습니까? 사회를 보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아닙니다. 말씀 나온 나가셨어요, 김에. 지금. 못 받으셨나 봐요. 아, 말씀 나온 김에 그 네. 선생님 빅데이터 스터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빅데이터 스터디의 어떤 디노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외연과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인문학자로서 또 디지털 인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